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시고 싶은 물건도 사시면서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장시호가 출정 나간 특검의 1112호 그 사무실, 특검 사무실은 누구의 사무실인지, 김영철 사무실이야, 아니면 하겐다즈를 준 한동훈이 오빠야, 아니면 박주성 오빠야, 이거 달달달 외워라고 시켰던 박주성 오빠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내가 청문회 때 그랬잖아. 위증은 밝혀졌지 않습니까?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 법원에서 장시호의 말, 그리고 장시호를 수사한 수사기관 누구야? 특검이잖아. 뭐 김혁철, 박주성, 강백신, 한동훈, 윤석열 이렇게 되겠지. 윤석열 특검이니까 뭐 술이나 먹으러 왔겠지. 그러면 실질적인 행동대장인 한동훈과 강백신, 김혁철, 박주성 요놈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위증이 밝혀졌잖아. 그럼 이걸 들고 장시호는 그냥 안 나와도 될 그런 증인이 아니에요. 공수처에 피의자 신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간이에요. 그럼 뭐야, 이 공적인 국회에서 이런 중차대한 사건을 다루는데, 청문회가 열리는데 핵심 당사자인 장시호를 불렀어. 국회에서 안 나와? 태국으로 지금 도망가 있어? 왜 태국으로 갔니? 녹취록에 나왔다시피 영철이 오빠가 태국에 갈았으니까 태국, 너 태국 가면 위험하다 그랬잖아 인마. 거기 인터폴도 잘 안 되고 그냥 갈 수 있어. 지금 어쨌든 태국에 가 있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시호를 불렀는데 얘가 안 나왔다라는 건 딴 사람은 안 나와도 돼. 뭐 아파서 안 나간다, 나가기 싫다. 그런데 장시호는 안 나오면 이건 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긴급 체포를 해서 법정 구속을 해서 구속 수사를 해야죠. 이 장시호를 빨리 불러다 놓고 1112호가 누구 사무실인지 또 시간 끌지 말고 장시호 불러. 청문회 한 번 더 열어. 그래갖고 위증한 자료 있잖아, 판결문 그거 들고, 야 판결문 있는데 이거 누가 시켰어, 뭐에 위증교사 밝히겠다며. 위증이 판결이 돼 있잖아. 그럼 위증은 돼 있잖아, 거짓말한 게. 그러면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어. 이거 누가 시켰어만 물어보면 돼. 장시호한테 1112호 누구 사무실이야 장시호한테 물어보면 돼. 아무튼 1112호가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빵시가 말한 것처럼 그냥 하루 만에 풀릴 거를 이 라를 하고 자빠진 게 여야 법사위 위원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017년 12월 6일 그날 재판은 14시에서 14시 40분까지였고, 그러니까 장시호의 1차 이제 재판이 오후 2시에서 2시 40분, 그러니까 40분 동안 재판이 열렸고, 서울구치소 기록에는 16시, 그러니까 4시 5분 법정 구속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장시호가? 그런데 왜 자꾸 불러내? 법정 구속이 됐어. 야, 넌, 야, 도주의 우려도 있고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어. 충분한 그런 사유가 되니까 법정 구속을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판결을 내서 법정 구속이 됐어. 근데 한 번도 아니고 왜 자꾸 불러내? 자, 보시면 특검엔 불려간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중앙지검에도 불려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녹취록에 나왔다는 거 딱 매치가 되는 게, 녹취록에서 장시호가 뭐라 그래요? 영철이 오빠하고 주성이 오빠가 말을 마쳤는데, 야, 너 1년 뭐, 1년 6개월? 그 정도면 이제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2년 미만이니까. 1년 6월 집행유예 나올 거야. 갔는데, 이게 이제 판사가 봤을 때 이거 어이가 없으니까 엎어치기 해갖고, 2년 6개월인가?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된 거야. 풀 메이크업하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지. 영철이 오빠하고 주성이 오빠가 얘기했으니까, 너 1년 6월 집행유예 나올 거야. 풀 메이크업, 지금 사진 보세요. 기사에도 옛날에 보도도 많이 했잖아, 언론에서. 장시호는 풀 메이크업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탁 나갑니다. 근데 거기서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 법정 구속된 사람은 불러낼 이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법정 구속에 대해서 장시호 녹취록에 뭐라 그래? 오빠만 믿고 그랬는데 1년 6월이 아니라 2년이 넘게 나왔고 법정 구속이 됐고 엄청 울었대라는 거야. 법정 구속된 사람을 오빠가 빼내줬다며. 사무실로 불러갔고 사무실에서 아, 오빠 뭐야 1년 6월이라며 무슨 뭐야 이게 법정 구속된 거 막 엄청 울었을 거야. 지가 울었다 그랬잖아, 펑펑 울고. 그러니까 약 사주고 달래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우리 오빠가, 영철이 오빠가. 그러면서 위로하고 위증을 교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지금 쭉 얘기를 해. 물론 좋아,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의도를 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뭐 어쨌든 확실한 이런 그 입증할 만한 것들이 튀어나왔잖아. 이제
자, 그럼 이제 더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렵게 왜 해? 어렵게 내 영상에 나온 것만 하면 되잖아. 그거 니들 다 친구 갖고 있잖아. 전현이 너도 갖고 있잖아. 아, 왜 안 해? 8월 14일 김영철 검사 청문회 핵심이 뭐였습니까? 모의 위증 교사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에 판결문 다 틀어주고 있죠. 요거 들고 긴급 체포해. 장시호 체포할 수 있죠. 이제 피의자 신분에 지금 도주의 우려가 있으니까. 청문회 때 국회에서 불렀는데 안 나오고 지금 도망갔잖아 태국으로. 불러 체포해서 앉혀놔. 그리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법원에 판결문 너 위증했지? 누가 시켰어? 이것만 물어보면 돼. 그러면 교사범이 나올 거 아니야. 너 김혁철이 시켰어? 한동훈이 시켰어? 박주성이 시켰어? 이것만 물어보면 돼. 두 번째, 태블릿 PC 그 국과수 포렌식 이후에 밀봉을 해놓습니다. 아무도 열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특검의 그 누군가가 열어서 그것도 ADB라는 불법적인 프로그램, 기존의 태블릿 PC의 주인을 최소원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원 주인의 지문과 기본 메일과 전화번호 데이터를 날리기 위해서 ADB 프로그램을 왜 쓰냐? 그냥 날리면 나중에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니까 ADB라는 불법 프로그램을 특검에서 심어가지고 날려. 복원이 안 되게. 그리고 L자를 심어 놓는 거야. 최소원 거라고 둔갑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 과정에서 20일 동안 뺄 거 빼고 늘 거 넣고 ADB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는 그 과정에서 특검이 봉인돼 있는, 절대 뜯으면 안 되는 봉인돼 있는 태블릿 PC를 뜯었잖아. 그래서 사진이 찍혔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누구냐라고 윤석열에게도 공문을 쐈고 한동훈,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철, 강백신 다 날렸는데 너네들은 입을 닫고 있잖아.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고고!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계약서 서류 이거 뭐 내가 방송에 할 테니까 시간 오래 끌지 마. 그 두 개만 해도 돼. 그거 두 개만 해. 위증교사 밝히려면 아까 말했던 누가 시켰어? 판결문 가지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보시면 난 장경태라는 사람이 말하는 게 참 웃긴 게 여기 뭐냐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진실은 윤석열 정권이 감춘다고 야 그래 윤석열하고 한동훈 이런 애들은 김영철과는 범죄 공동체니까 감추려고 하겠지. 그럼 너네는 뭔데? 김영철 그 김승원 간사 내가 참 좋게 봤는데 뭐 딜 쳤어? 당신은 뭐 하는데 그렇게 이름 버려놓고 말을 안 해? 근데 김승원 간사 그래 민주당 의원이지만 물론 뭐 다른 의원보다 낫지 용기 있게 했는데 외압에 의해서 엄청난 권력의 힘의 압박에 의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뭐 김성원 간사는 그나마 나아요. 근데 야 장경태 니놈이 말하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이 감춘다고 감출 수 없다? 그럼 니들이 밝혀 임마 준 자료로 갔다가 니네들이 은폐를 다 해놓고 8월 14일 날 아 얘네들은 윤석열하고 한동훈 원래 범죄 공동체니까 지들이 살려고 은폐를 하려고 하겠지. 너들은 뭐냐고 니네들 같이 공범이야? 야 이거 진실 밝히는데 니들이 왜 범죄자들의 범죄를 모의 위증교사를 밝히겠다고 국민들에게 선포를 하고 국민 세금으로 청문회를 열고 시간 할애하고 그 하면서 왜 쇼를 하고 자빠졌어? 자료가 없어? 증거가 없어? 다 받아가놓고 왜 그거는 은폐해놓고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 윤석열 정권이? 얘네들은 그냥 범죄자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한동훈하고 범죄 공동체니까 가리려고 하지만 니들은 얘네들하고 한 통이야? 야 정청래 이재명 너 장경태 뭐 전현희 뭐 거기 나온 애들 한통속이야? 니네들이 진실을 밝히겠다 놓고 그냥 증거를 준 것만 너네 보러 뭐 증거를 취합하러 가서 수사를 하라 그랬어. 줬잖아 8년 동안 밝힌 증거들을 달라 그래서 줬는데 그걸 왜 은폐를 하고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누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면 니들이 손바닥으로 범죄를 가려줬지. 민주당뿐만이 아니지 이 국민의 법사위원도 마찬가지죠. 한통속이 이제 간사들이 다 합의하고 증인 다 불발시키고 지들끼리 쇼라고 자빠졌고 8월 14일 날. 그래갖고 무슨 손바닥으로 하늘 가릴 니네들이 막 손바닥으로 범죄를 가려서 범죄를 은폐해줬어. 국민들한테 사기를 친 거야. 범죄를 입증하겠다고 청문회 열어놓고 온갖 자료를 다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하나도 밝히지 않고 그냥 딱 발밑에 숨겨놓고 햇소리들만 했잖아. 그럼 너네들은 뭐야? 범죄를 이렇게 은폐할 만큼의 같이 뭐 공범이었어? 왜 그러는 거야? 진실을 밝히면 너네들이 더 뜨는 거지 정치적으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피하는 놈이나 범죄를 은폐해주는 놈들이 범인 아닙니까? 아니 조작에 가담을 안 했으면 정청래나 장경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거를 뭉개고 범죄를 은폐해줘? 그럼 뭐야? 범죄 공동체 같이 공범 아니면 문재인이 김어준과 정청래를
뒤에서 조종해서 또 아웃사이드에서는 조국을 조종해서 이걸 어쨌든 청문회를 막았잖아요. 그러면 장경태 너도 문재인 따까리야? 뭐야 니들? 두 개잖아. 범죄를 같이 공모했다던가 아니면 문재인의 지령을 받고, 왜냐면 문재인은 범죄 공동체죠. 조국하고는.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 시절 때 조국이 뭐였냐고, 문재인이 뭐였냐고. 최소한 조국과 문재인은 피해 나갈 수 없는 범죄 공동체죠. 요런 놈들은 8월 14일날 김영철 탄핵 청문회가 두려웠죠. 여기서 조작들이 터지면 자신들의 목이 떨어져 나가고 지금까지 꿈꿔왔던 내각제가 날아가니까. 그런데 장경태나 이 정청래는 뭐 문재인 따까리니까 그냥 대놓고 막은 거지. 그것도는 범죄 공동체였냐고. 왜 범죄를 은폐해. 여러분 팩트예요. 자료 다 갖고 있습니다. 제 방송위에서 한 거 자료 다 갖고 있어요. 법사위에서. 근데 8월 14일날 했습니까? 안 했잖아. 그러다가 이번에 쇼 하려고 또 아 다 모든 출정 기록이 없겠지 했는데 2018년 2월 11일 출정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게 장시호 녹취록 내용과 이번에 8월 14일날 정다은 증인의 증언과 일맥상통했다. 이거는 빼도박도 못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특검 열어야지. 이제 정황이 아니잖아. 이건 거의 입증이 된 거잖아. 그러면 이제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증거 다 터뜨려. 최소한 아까 내가 말한 두 개 터뜨리던가. 그러면 최소한 김영철 모의 위증이 입증이 되잖아. 그럼 김영철만 죽겠니? 김영철이 단독으로 했어? 한동훈이 시켰겠지. 그러면 한동훈 단독으로 했겠어? 윤석열 불겠지. 윤석열은 또 당시 특검 수사팀장에 불과한데 자기 마음대로 했겠어? 아, 조국 불겠지. 문재인 불겠지. 그런 것들만 속아내면 되는 거야. 박지원이 법사위에 나와. 니 무슨 법조인 출신이야? 여기 나왔고 은폐하려고, 범죄 은폐하려고 나온 거예요. 아니 박지원이는 깜빵에 가 있어야 돼요. 내 윤석열이 살려준 거 아니야. 국정원장 할 때 본인이 증거 인멸한 거 시인했어. 그런데도 안 잡아 너. 징하죠. 김경수 한동훈이 사면해줬어. 윤석열이 복권해줬어. 안정범이 복권해주고 다 복권해줘. 사면해주고. 근데 최소원 씨는 억울하게 8년을 넘게 살고 있어. 무슨 살인범이야? 조작된 증거로 구속이 되고 8년을 살고 있는데 안 꺼내줘. 이런 놈들이 인간들이냐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놔도 되는 겁니까? 예? 권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상대방이 될 것이고 설득하고 대화하고 필요할 땐 설득당하기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예. 이재희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가지고 예예. 그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의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예. 대통령도 예. 예. 그런 자리 자체가 저한테는 귀찮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저는 예, 예. 사장님보다 국힘 더 싫어해요. 만약에 이 놈의 새끼들 가서 예. 재판 치면은 예, 예. 당 완전히 뽀개버리고 국힘의 지도부 다 소환해. 깎아버려. 전부.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그렇게 하자고요. 지금 민주당이 100만이고 국힘이 17만이에요. 예, 예. 그러면 국힘에 한 100만 이상 당원으로 들어와 주시는 거야.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국힘을 얻는 겁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당을. 아 이름도 바꿔버려요. 이름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입당을 하더라도 제가 국힘에 보수 당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DJ 노무현 대통령 만들었던 분들이 국힘의 당원으로 한 100만 명 이상 들어와가지고 당을 바꿔버리자니까.